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I 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일이 좀 있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한동안 리뷰를 못 올렸어요. 한동안 못 올린 만큼 또 열심히 올릴 테니까 지켜봐 주실 분들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손가락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니, 뭐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요? 2018년 9월부터 방영될 가면라이더 지오에 나오는 키 아이템이죠. 라이드워치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것도 빌드 라이드워치예요. 반다이가 특이하게 항상 벨트 같은 게 발매되기 전에 키 아이템을 먼저 발매를 했어요. 빌드 때도 고릴라몬드 풀보틀만 먼저 발매를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빌드 라이드워치를 발매를 했습니다. 이 라이드워치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이드워치는 가면라이더 지오가 각 라이더로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톱워치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스톱워치가 생겼어요. 이런 걸로 이제 위에 보시면 이게 시공 드라이버거든요. 시공 드라이버에 여기가 지오 라이드워치고 여기가 빌드 라이드워치로 해서 서로가 합쳐지면 지오의 빌드 아머가 껴지는 거죠. 이쪽이 아머 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이쪽에도 꼽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시공 드라이버가 오면 그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오늘은 사용기가 아니에요. 왜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하고 싶어도 시공 드라이버가 없거든요. 시공 드라이버는 9월달에 발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간단하게 개봉기로 어떤 식으로 음성이 나는지 그 정도만 알아보고 사용기는 나중에 시공 드라이버가 오면 그때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박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박스를 보시면 위에 디럭스 빌드 라이드 워치라고 적혀있고요. 빌드 라이드 워치. 라이드 워치가 이것도 라이드 워치라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머 타임, 그리고 여기 지오 라이드 워치와 시공 드라이버 빌드 라이드 워치가 있고요. 여기 세트 내부 빌드 라이드워치 상세 설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 라이드워치 시리즈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이 걱정되는 네 시리즈입니다. 그래도 풀버틀과는 달리 살 맛이 날 것 같아요. 왜냐? 라이드워치는 안에서 빛과 소리가 나거든요. 빛난다, 울린다. 이게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빌드 라이드 워치가 있고요. 여기 빌드 라이드 워치로 변신한 아머 타임. 가면라이더 지오에 빌드 아머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아머로 아머 타임이라고 적혀 있고요. 빌드 라이드 워치라고 되어 있고 AD 2017년. 네, 2017년 말하는 거죠. 2017년은 빌드가 나온 연도입니다. 그리고 가면라이더 지오라고 적혀 있고요. 우리의 공공의 적 반다이. 그리고 여기 20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더 팔아먹을지 헤이세이 20주년 기념으로 얼마나 많은 상수를 할지 모르겠어요. 지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동되는 게 있고요. 시공 드라이버와 시간 기레이드. 시간 기레이드라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 멋있게 빌드가 그려져 있고요. AD 201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 어차피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로 파는 빌드 시공 드라이버로 가면라이더 지오 빌드 암으로 아머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꼽으면 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한 바퀴 돌리면 베스트 매치 빌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360도를 한 번 더 돌려서 필살기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임 브레이크 볼텍. 볼텍은 우리 빌드에 나오는 볼텍 피니쉬의 그 볼텍이겠죠. 그리고 여기 돌려서 단품화 소비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빌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빌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들린다는 건 이 부분이 열리고 여기도 열린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아마 분명히 나중에 보관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관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뜯어버리면 여기도 뜯을 수는 있어요. 여기를 뜯어버리면 아마 엑제이드 가샤트처럼 보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열려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항상 왼쪽으로 뜯었지만 이 라이드 워치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뜯다니 말도 안 돼. 짠, 짜자자잔. 우,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빌드 라이드 워치 여기도 잠깐 박스는 두고요. 자, 여기 상세 설명서가 있고 라이드 워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드 워치예요. 라이드 워치 이렇게 봉지를 빼면 아주 멋있게 잘 나와있죠.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스톱워치처럼 누르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여기 이렇게 벨트에 들어갔을 때 꼽히는 핀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벨트에 들어갔을 때 벨트 인식을 하는 핀 부분이 있어요. 050이네요. 네, 50번째 라이드워치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QR코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피커 부분이에요. 라이드워치가 빛도 나고 소리도 나기 때문에 같이 스피커 부분도 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세요. 뭐야? 아, 다행이다. 고장난 줄 알았어. 사자마자 바로 부숴버린 줄 알았네. 네, 이게 빠지네요. 이게 빠지게 돼 있구나. 빠지면은 여기 빌드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리면 빌드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빌드 로고랑 2017이라고 적혀 있어요. 멋있게 삼각형으로. 2017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빌드가 처음 방영한 해죠. 네, 그리고 여기 절연 시트가 있고요. 뭐 이 정도가 답니다. 자, 카멜라이더 빌드 PV에서, 그러니까 광고 영상에서 우리 주인공이 돌릴 때 이걸 한 손으로 돌리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돌리지? 이거 한 손으로 돌리는 거 왜 한 손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한 건가? 한 손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두 손으로 돌리면 모를까?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하기도 힘든데 지우 광고 영상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힘들게 돌려요. 이렇게 힘들게 돌려요. 그냥 두 손으로 하라 그러지 왜 한 손으로 돌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빌드의 얼굴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절연 시트를 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씨, 되게 기네. 절연 시트 되게 기네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고 해보도록 하죠. 고! 누르니까 뚜루루루루 하면서 빌드 이랬습니다. 자, 이 목소리 맡으신 분은 코야마 리키아라는 일본 성우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고! 네, 뭐라 그랬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었죠. 베스트 매치 후르보트로 대 헨신스루 텐사이라다와 빌드도다 이래요. 뭐라 그랬냐면 베스트 매치 풀보틀로 변신하는 천재 라이더는 빌드다 이런 거예요. 네, 천재 라이더죠, 빌드. 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지 더 눌러볼게요. 누리는 이거밖에 없나봐요. 한 두세 개 정도 더 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눌러서 들리는 말은 두 가지가 답니다. 이름말하고 카멜라이더 설명하고 좀 더 그 가샤트처럼 뭐 게임 오버 뭐 이런 거 뭐 타임 오버 이런 거라 있을 줄 알았는데 어? 타임 아웃 완전 파이즈 아니냐? 뭐 어쨌든 이제 이 상태에서 돌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빛나라 빌드의 눈!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끝이에요. 자,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 이거를 빼면 아우 시끄러. 이거를 어떻게 빼냐? 됐다. 이렇게 빼면 이 부분을 이걸 누르면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빼면 이렇게 건전지가 나와요. 뭐 근데 이거는 애초에 라이드워치에는 건전지가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뺄 리는 없을 거예요. 건전지가 다 닳았으면 모를까. 예, 다시 넣고 이게 거꾸로도 껴주려나? 이게 보니까 옛날 라이더들 와이드워치는 이게 왼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오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 어? 되나? 되네. 오른쪽으로 갈 수 있네요. 근데 아, 안 되겠다. 이게 이 핀 배열이 이렇게만 꼽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돌려 낄 수 있더라도 이렇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 양쪽으로 다 꼽을 수 있는지 생각했는데. 자, 뭐. 근데 여기를 보시면 꼽았을 때 하는 행동과 그리고 필살기 하는 방법이었고 시간 기레이드에 넣는 방법이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요. 자, 못하죠 우리든. 왜냐? 시공 드라이버 시간 기레이드가 없으니까요. 자, 하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시공 드라이버는 이 버튼을 누르는 걸로 이 라이드워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이걸 누르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누르는 방법은 아마 게이머 드라이버의 가샤트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머 타임부터 할게요. 아머 타임 하는 방법은 동시에 누르고 오른쪽을 3번
눌러주면 됩니다. Go! 여기 빛나기 시작했죠? 이때 세 번 누릅니다. 그죠? 뚜뚜레뚜레뚜레 빌드. 오, 빌드. 이거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설명서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고 한 바퀴 돌리면 필살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렇다는 건 이 오른쪽에 세 번 누른 부분을 한 몇 번 더 누르면 필살기 음성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깜빡거리죠? 이때 네, 이렇게 볼텍이란 필살기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텍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볼텍이라 나오고 여기에 타임 브레이크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볼텍 타임 브레이크란 말이 나온다는 거죠. 지오 부분에서 타임 브레이크란 말이 나오고 빌드 부분에서는 볼텍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텍 타임 브레이크겠죠? 자, 이건 이건데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세 번 누르면 아머 타임이 시작되는 거 보니까 반대로 세 번 누르면 아마 라이더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누르고 왼쪽을 세 번 누릅니다. 깜빡거릴 때. 네, 아까는 아모 타임 이랬는데 이번엔 라이더 타임 이래요. 이것도 필살기 되나? 네, 역시 볼텍이란 음성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게 나오나 했어요. 뭔가 되게 좀 안타깝네요. 아머 타임이야. 아머 타임대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었는데 그 라이더 타임일 때는 솔직히 저는 라이더 타임일 때는 같은 음악이 아닌 빌드 특유의 변신음이 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노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네요. 가샤트보다 약간 음성 기믹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뭐 빛나는 건 그렇다 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간 기레이드에 넣을 때 그때는 여기 위에 부분만 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왜 소리가 안 나냐? 당연하죠. 대기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시간 기레이드의 방아쇠를 당기면 시간 기레이드의 밑에 부분이 눌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빌드라는 음성이 울리면서 시간 기레이드에서 뭐 필살기 음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네, 여기 써있네요. 가샤콘 키 슬래시와 비슷할 거예요. 빌드라는 말이 나오고 뭐라고 나냐? 기리기리 슬래시 라고 되네요. 기리기리 슬래시? 기리기리 처음 봐라. 네, 그러면 빌드 기리기리 슬래시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빌드가 먼저 뜨겠죠? 자, 이렇게 라이드워치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네, 아직 시공 드라이브 없긴 하지만 다 해보긴 했어요. 나중에 정말 그 모든 완구들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재밌게 변신할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시공 드라이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LED 부분. 와, 이거 번호 표시되는 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나오면 진짜 완전 오우 감격일 것 같아요. 얘네가 진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20주년 기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 얘네가 점점 너무 가격 올리는 것 같아. 너무 비싸요. 제가 이미 시공 드라이버 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들은 좀 가격 싸지면 사세요. 뭐 저야 뭐 갖고 싶으니까 산 거긴 한 건데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빠질 수가 없죠. 우리의 가샤트 라이드워치 이렇게 두 개가 소리가 나고 빛도 나요. 이 중간에 사이에 있는 건 뭐냐? 레비탱크 풀버틀인데 레비탱크 풀버틀은 소리도 안 나고 불빛도 안 납니다.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네, 그래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전 작품에서 나온 가면라이더 빌드의 가샤트 그리고 본 작품에서 나온 가면라이드 빌드의 변신용품 래빗 탱크 그리고 바로 다음 작품에 나온 가면라이드 빌드의 변신용품이죠. 자,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일관성이 있네요. 빨강 파랑, 이것도 빨강 파랑, 이것도 빨강 파랑, 이것도 빨강 파랑.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버틀은 자, 그럼 한 번씩 변신 한번 들어볼까요? 가샤트부터
게이머 드라이브가 없어도 변신은 가능하죠. 레비과 탱! 토끼와 전차! 베스트 베스트 매치! 예! 이러고 자 그리고 우리의 빌드 드라이버 네. 하지만 이래나 저러나 플라스틱 덩어리라고 해도 참 변신은 정말 찰져요. 이런 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자, 라이드 타임.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라이드 워치를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되게 제가 빌드가 되게 저한테도 좀 뜻깊은 작품이에요. 왜냐면은 에그제이드는 제가 중간부터 리뷰를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빌드는 제가 처음부터 리뷰를 시작해서 끝까지 같이 간 작품입니다. 진짜 뭔가 되게 울컥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솔직히 이만큼 올 줄 몰랐어요. 한 중간에 그만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음 작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빌드 라이드 워치를 시작으로 과연 가면라이더 지오를 어떻게 리뷰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고 갑자기 그만 안 둘 수도 있고 최대한 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빌드 드디어 다음 주 다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빌드를 매우 재밌게 보고 있고 마지막 결말만 엉망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빌드는 수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잘 만든 드라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스케일도 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빌드 라이드 워치에서 단품놀이와 필살 단품놀이와 변신놀이를 해본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품놀이 변신놀이라고 하긴 해도 벨트가 없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죠. 네, 자 가보도록 하죠. 고! 네, 여기까지고요. 자, 빌드 라이드 워치에 대한 제대로 된 사용기는 시공 드라이브가 온 뒤에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